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요, 기아 더 뉴 카니발 9인승 노블레스 스페셜 차량입니다. 2019년 10월에 등록된 2020년형이고요. 그리고 주행거리는 33,000km입니다. 엔카 진단받은 보험 이력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차량 405만원 상당의 선택 옵션 추가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 아차에서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 만키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탑쪽 보겠습니다. 탑쪽에 썬루프 루프랙이 있고요. 전면 유리 볼게요. 유리 쭉 보시면은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관리 상태 좋습니다. 그리고 본넷도 보겠습니다. 본넷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깔끔한 거 확인했고요. 범퍼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전방 센서 있고 전방 카메라 있고요. 테일 램프 양쪽 다 깨짐 없습니다. 범퍼 쪽도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전방 센서, 전방 카메라 있고요. 헤드램프 양쪽 다 깨짐 없습니다. 운전석 앞쪽 휠 보겠습니다. 휠 보시면은 휠 상태 깔끔하고요. 그리고 트레드 측정해 보겠습니다. 0점 맞췄고요. 2.81로 40%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사이드미러 보시면은 컨디션 좋고요. 도어 쪽도 보겠습니다. 도어 쪽쭉 봤을 때 네모콕이나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관리 상태 좋습니다. 그리고 뒤쪽 휠도 보겠습니다. 휠 보시면은 뒤쪽 휠도 관리 상태 깔끔한 거 확인했고요. 트레드 측정해 보겠습니다. 0점 맞췄고요. 6.86으로 80%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보시면은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고요. 테일 램프 양쪽 깨짐 없습니다. 트렁크도 보겠습니다. 트렁크, 전동 트렁크고요. 네, 내부 공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조석 측면 보겠습니다. 먼저 뒤쪽 휠 보시면은 네, 휠 상태 마찬가지로 좋은 거 확인했고요. 그리고 도어 쪽도 보겠습니다. 도어 쪽쭉 봤을 때 보조석 측면도 문콕이나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사이드미러 앞쪽에 보시면은 후측방 경보 시스템 들어가 있고요. 사이드미러 컨디션 좋습니다. 그리고 보조석 앞쪽 휠 보시면은 휠 상태 좋은 거 확인했습니다. 이제 내부 탑승해서 옵션 보겠습니다. 네, 먼저 탑승하기 전에 시트부터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1열, 2열, 3열까지 있고요. 시트, 베이지 색상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보조석에 전동 시트 있고 운전석에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이제 내부 탑승해서 옵션 보겠습니다. 내부 탑승했고요. 시동 걸었습니다. 앞쪽 계기판 보면 주행거리 33,201km 확인했고요. 핸들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크루즈 컨트롤 블루투스 있고요. 그리고 핸들 왼편에 보시면은 LDWS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위에도 보겠습니다. ECM 룸미러 하이패스 앞쪽에 블랙박스 있고요. 위에도 쭉 보시면은 썬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썬루프 작동 잘 되고 있고요. 앞쪽에 센터핏에 보시면은 내비게이션 있고요. 그리고 후진기어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 360도 어라운드 뷰 작동 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핸들 오른편에 보시면은 스타트 버튼 있고요. 그리고 밑에도 쭉 내려와서 보시면 오토 에어컨 있고요. 밑에도 쭉 볼게요. 주행 모드 조절 가능하고 전자식 파킹이 있고요. 운전석 보조석에 통풍 열선 시트 그리고 핸들 열선 있습니다. 이제 2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열 탑승했습니다. 2열 앞쪽에 보시면은 열선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보조석 측면에 보시면 워크인 시트 있습니다. 그리고 컵홀더 사용 가능하고요. 2열, 3열까지 시트 상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쭉 보시면은 네, 손상 없이 관리 상태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거 확인했고요. 위에 보시면은 네, 뒷열에도 썬루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도어 쪽에 보시면은 뒷열에 커튼 들어가 있어서 자외선 차단하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에어컨 온도 조절 가능하고요. 에어컨 송풍구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엔진룸 보러 가겠습니다. 엔진룸 보겠습니다. 먼저 냉각수 볼게요. 냉각수 조금 더 채워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엔진룸 내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쭉 봤을 때 누유 없이 상태 좋은 거 확인했고요. 엔진 소리 일정하고 좋습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먼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뒤쪽 타이어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그리고 서스펜션 부식 유격이 덜 없습니다. 반대편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그리고 서스펜션 부식 유격이 덜 없습니다. 앞쪽에서 미션 엔진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밑에서 쭉 봤을 때 누유 없이 상태 좋은 거 확인했고요. 성능 점검 기록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 타이어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그리고 등속 조인트 찍힘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편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그리고 등속 조인트 찍힘 갈라짐 없습니다. 차량 전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치겠습니다. 방금 만나보신 차량은요, 기아 더뉴 카니발 9인승 노블레스 스페셜 차량이었습니다. 이 차량 1인 신도 차량이고요, 405만원 상당의 선택 옵션 추가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차량 번호도 함께 알려주시면 더 좋다고 합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타보시고 결정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